다음 소식입니다.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출의 대가격으로 우리가 현지에 파병했던 아크 부대를 철수시키는 계획이 지난 2016년 말에 작성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. 아랍에미리트가 우리 정부의 이런 철수 의도를 알게 된 게 두 나라 사이 갈등의 한 원인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. 촛불 집회가 한창이던 지난 2016년 말 합동참모본부가 아랍에미리트에 파병된 아크부대 철수안을 작성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. 수송기, 차량 등 철수수단과 철수기간, 필요 경비 등을 상세히 점검해 언제든 철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 사전 준비를 한 겁니다. 합참의 철수 검토는 먼저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의 앙숙관계 때문입니다. 2016년 핵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 진출을 위해 공을 들였는데 여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. 이와 함께 장기간 파병을 유지하는 게 정권 교체 이후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작용했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습니다. 월남에도 5-6년 갔었는데 아크부대를 오래 두는 게 부담스러웠고 어차피 민주당 쪽으로 정권 바뀌면 파병 동의한 통과 안 될 거라 생각했었다. 2016년 말 작성된 아크부대 철수안이 아랍에미리트까지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청와대는 국익 차원이라며 함구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 청와대 참모들이 파병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가 사달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합참 철수 검토에도 아크부대 파병 연장안은 임종석 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 전인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SBS 김태훈입니다.